근데 언니를 보면 이게 소름이 쫙쫙쫙쫙 찍혀요. 어떤 쪽으로? 뭐랄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자꾸 소름이 끼치고 자꾸 이렇게 뭐가 보인다랄까? 이제 조상님들 왕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번 연도 들어서서 자꾸 인간관계 쪽에서 자꾸 마찰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가족들이랑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진짜 되게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이랑 다 이렇게 이게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갈수록 이게 애기까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애기도. 언니가 언니 애기 귀하게 가진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언니가 애기가 언니 사주팔자는 귀하다고 나와. 이해요. 그렇구나. 근데 애기가 지금 4월달이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돌이었거든요. 그럼 애기가 그럼 지난달에 돌이면 지금 토끼띠네요? 범띠요. 지금 범띠요? 2살? 네네. 범띠. 잠시만요. 애기 생일은? 22년생 3월 7일인데 네. 음력 모르겠어요. 양력이 22년 3월 7일. 네. 이 애기 머리도 좋고 상당히 모든 게 좋아요. 근데 이 애기는 칠성이 높고 빌어주셔야 돼. 진짜요? 이 애기는 명 짧아요. 정말요? 예. 네. 언니 이 애기 귀하게 낳잖아. 힘들게 낳잖아. 맞아. 이 얘기는 조상에서 이렇게 적여준 건데, 언니가, 언니 팔자에는 자손이 없어. 근데 이 남자에서 자손이 있기 때문에 낳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손이 좀 귀하다고 그래. 칠성에 올려놓고 많이 빌어주셔야 된다 그래. 근데 이 얘기를 많이 빌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언니가 마음 놓고, 근데 이 얘기를 빌어주면, 언니가 아마 이 얘기가 아마 출세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아빠를 이렇게 보면 왠지 이렇게 군복이 보이지? 맞아요. 신랑이 군인이니까.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군복이 보이는구나. 신기하다.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 얘기도 아빠를 쪽으로 담아서 나랏밥을 먹을 건데 그 대신 나랏밥을 먹는 대신 이 얘기를 많이 빌어주셔야 돼. 이게 또 그런 게또 있구나. 태어나도. 태어나도 그게 있어요. 이 애기는 쉽게 얘기면, 어렵게 가지는 애기 때문에 이 애기가 복을 갖고도 나온 것도 있고, 엄마 안 좋은 사람, 주위 사람 다 이렇게 끊어놔요. 그게요. 그 지난달에 돌잔치 하면서 그게 다 애기로 인해서 진짜 정리될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됐나 봐요. 정리가 돼요. 저 거기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니 내가 이 친구들이랑 정리될 친구들이 아닌데, 내가 몰랐던 부분에서 애기로 인해서 이게 또 이런 부분이 있구나, 또 그런 생각이 한편에 드는데, 갈수록 자꾸 사람들이랑 마찰이 자꾸 생기니까 나한테 잘한 문제가 있는 거지. 거지. 잘된 거지. 이 얘기가 복덩어리지. 엄마가 좋은 친구도 있지만 나쁜 친구들도 있잖아. 그걸 애기가 싹 정리를 해주잖아.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너무 감사하게 했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또 마음이 마음이 아프지요. 조금 어렸을 때부터, 언니가 놀던 친구도 어울리던 친구들이고 놀던 친구들이잖아. 그니까, 근데 이 얘기가 주위에 안 좋은 친구들 다 정리를 해버려. 이 얘기가 보통이 넘는 얘기예요. 이 다음이 크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는 되게 귀하게 얻은 애기인데 또 명이 짧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또이 얘기를 많이 빌어주셔야 돼. 칠성이 올려놓고 많이 빌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 얘기가
승수 장부를 합니다. 명예를 떨피고, 나랏밥 먹어서 명예를 떨입히고, 이 얘기 때문에 언니네가 잘 살고, 그래. 그러니까, 칠성이 올려놓고 많이 빌어주셔야 돼. 그리고, 부부간에 이제 합의를 시키는 이제 이 얘기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칠성이 올려놓고 많이 빌어주셔야 돼. 생각지도 못하게 아기를 가졌지만은 또 태어났을 때 너무 그 귀한 거를 얻어가지고 이제 저 그러니까 이게 임신했을 때 이제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기를 혼자 키우기엔 너무 힘들고 그런데 키우면 키울수록 자꾸 사람들과 이게 정리가 자꾸 이렇게 되는 것도 마음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었는데. 애기로 인해서 고맙지만 마음속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한필이면 애기가 고마운 거지. 그죠? 고마운 거죠. 몸도 힘들고 너무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신랑한테 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지.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지할 수도 없는 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애기를 안고 있어서 항상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근데다가 언니가 좀 그런 면이 다 생기다 보니까 언니가 우울하거든. 우울증까지 왔거든. 그래가지고 저도 나름 애기 태어났을 때뭐 사람들이 우울증은 누구나 다 온다 봐. 그나마 저는 그건 아니 피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속에서는 그런 게 가지고 쌓였지. 예, 차고차고 쌓인 거예요, 언니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그러니까 뭐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인터넷을 많이 이제 핸드폰으로 보긴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연구님 만나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요즘에 뭐다 무료 점 이렇게 봐주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또 안 맞는 사람이랑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상담을 했나 봐요. 네. 다 같은 다 같은 뭐다잘 보지는 않고 또다못 보지는 않는데 저랑 안 맞는 사람이랑 만나 봐요. 그래서 근데 마음 둘 때가 막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사는 것도 맞는 건지 미국에서 사는 것도 맞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여기 왔을 때 마음도 똑같고 한국에 가 있을 때 마음도 허전한 거 똑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물어보고. 지금 이만큼 아기가 귀한 만큼 또 둘째 욕심도 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은데 그냥 그분 얘기한 거는 다 하나도 저랑 안 맞더라고 안 맞더라고 언니가, 어떻게 보니 언니는 부모, 형제 더 없어요. 정말요? 언니는 우리 같은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언니가 외로운 사주야. 결국 신랑이겠지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신랑하고 만난 것도 어떻게 인연이 돼서 놀다 보니까 만나신 거야. 잘 만나신 거지, 어떻게 보면. 언니가 내 고향을 떠나서 뭘 타지에서 살을 팔자니까. 근데 그렇게 잘하고 몰라. 신랑하고 이렇게 뭐 놀다 만난 같아. 놀다 만났다고 얘기시가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언니가 잘하신 거지. 그렇게 애국에서 만나고 그렇게 애 낳고 사시는 게. 근데 이제 언니가 단 애국에 있다고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 같은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언니가 좀 남달았단 말이에요. 지금 놀고 막 그게 다 끼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 끼가 있어서 이렇게 남달았던 거고 놀던 거고 이제 어떻게 이제 놀다가 만났는데 또 인연이 돼서 그래도 잘 만나신 거지. 근데 언니가 이제 우리 같은 사주팔자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울고 너까지 가서 이제 그렇게 만나신 거지. 근데 이거 바람은 신바람은 조상바람은 쉽게 얘기면 언니가 바람을 이렇게 누르셔야 돼. 바람을 재우셔야 되는 거고 결국 그 마음이 한 번씩 봄 가을로 언니가 발동을 해요. 그게 봄 가을로 그게 그 마음이야. 언니가 막 허전하고 미칠 것 같고 어떻게 뭐 어떻게 말을 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니까 그게 그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 신기를 풀지 못하니까 언니가 힘든 거야. 그럼 우리 같은 사람 말이 통한 사람 이렇게 연이 돼서 이렇게 말을 하면 너무 좋은 거야, 언니가. 맞아.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게 속마음까지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그냥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셨어. 말이 통하니까. 이게 신적으로 많이 통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도 제가 솔직히 교회라는 거는 믿음보다는 일단 제가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는 나가신 거고, 그냥 한국 사람은 어울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를 나가시는 거고. 근데 언니는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신앙을 따지셔야 돼. 저희 조상님의 언니는 많이 빌어야지 뭐 언니가 답답한 게 없고, 이렇게 션션하게 저기를 할 텐데, 어울리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고, 언니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외롭다 보니까. 길이가 더 막히고 더 답답한 거야. 나가서 어울려서 얘기를 해도 답답하잖아. 응? 정말, 그러니까 제가 여기 다 어르신들이신데 이해를, 그러니까 너무 그 나이에 너무 이게 안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막 해도 자기의 그 옛날에 그 살아왔던 그게 아직도 그거에 저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만나서 부딪히는 부분도 다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자기 욕심도 그런 게 있는데. 그냥 그 솔직히 저도 신랑이랑 이제 애기 키우다 보면 좀 싸울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신랑 흉을 보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어줄 것 같으면서도 저도 이제 거기서 그냥, 아, 그냥 좀 이럴 때도 있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하나라도 더 꼬집어가지고 저희 신랑을 더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거 아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흉을 더 좋아하지 남을 더 잘되라고 얘기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아, 그래서 저도 얘기를 일절,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얘기할 수가 없고, 한국에서도 이제 뭐 친구들이랑도 연락 안한 지도 이제 너무 오래되니까 제가 친구가 누가 있는지도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와가지고, 아, 나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항상 그 좋은 잘 살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으니까 항상 애기랑 영상통화하고, 그러니까 항상 속으로만 계속 돌아보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밥, 애기 재우고 이제 밥만 달라는 거죠. 한 시간 항상 체킹하면서, 아유, 그 마음에서 연락해볼까, 친구들한테 한 번씩 연락을 해볼까, 아유, 일단 계속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에이구, 그래도 애기가 언니네처럼 복덩어리야.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애기를 위해서 빌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네한테 연락을 하셔서 애기 명다리를 올리시면 돼요. 명다리를 올리. 그거를 계속 이제 저기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또 금전적인 것도 조금, 돈이 계속 지금 안 모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금 시기인지 아니면 저희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신랑이 혼자 이제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같이 저기 하는 거에 조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애기 키우다 보니까 그게 조금 신랑 월급도 작은 편은 아닌데, 그럼 제가 돈을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계속 법만큼 다 나가는 거, 신랑의 거에 나가는 거. 네, 계속 돈이 새 나가고 있어요. 그거를 쉽게 얘기면 이게 무시를 못 하는 거야. 이거 바람, 신바람이 무시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렇게 연결돼야 되는 네, 연결이 거구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을, 신바람을 재우셔야 되는 거야. 예, 아. 그게 그렇게 금전유를 쳐요. 금전도 같이 연결이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연결이 된 거예요.
언니도 힘들게 하고 마음적으로 몸도 힘들게 하지만 금전으로 첫째는 금전이 제일 힘들죠. 근데 그 바람을 재우려면 금전은 첫째로는 금전이 안 힘들어요. 바람을 재우면. 그러니까 회전이 그거를 계속되죠.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 해주시는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세 번을 딱 재워놓고 언니가 계속 이제 빌 저거 우리가 의뢰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빌어요. 그럼 언니 잘 되게 이제 빌어주는 거지. 애기랑 신랑이랑 잘 살게 이제 빌어주는 거지.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언니가 저지 의지를 하시면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산이건 들이건 법당이건 막 이렇게 빌어드려요. 그러면 언니는 편안하지.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면 이제 따로 전화를 주시면 돼요. 여기. 그거 네네네 참 그거 네. 용구님한테 사진만 찍어서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주면 제가 이거요? 카톡 네네. 네네네네 그 카톡을 저기 막 할게요. 네. 그렇게만 하면 되나요? 다른 네. 부분은 그렇게만 그게 하시면 모든 걸 저희 저가 하시면 제가 알아서 다 바람 재워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언니는 그냥 편안하게 애기 키우면서 편하게 사시면 돼. 근데 그게 또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신바람이 그게 금전, 이제 마음, 몸 그걸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힘든 거고 마음을 못 잡고 이제 너무너무 힘든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금전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쵸, 맞아요. 그거는 이제 언니가 이제 그거를 바람을 재우시는 게 그렇다면 재우시면 저는 이제 바람 재우면서 금전 같은 것도 회전도 시켜주니까, 시키게끔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저기를 해주세요. 이제 영상이 끝나면 전화를 내가 저기 하라 할게요. 톡으로 보내드리라 이렇게. 네, 알았죠?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전화 바로 네,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